무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. 즉, 무의식 상태가 강한 걸 무기라 그래요. 예, 무의식 상태가 강하면 참나를 놓쳤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참나를 학당에서 정확히 배우신 분들이라면 무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몰라만 한번더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참나를 더 느끼시려고 하면 돼요. 나라는 존재감에 집중하시면 무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. 즉, 무의식이 50% 이상 강할 때 우리가 무기라고 하는 게 참나가 없는 게 아니어도 참나인지 무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거는 무기에 빠지신 거죠.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육바라밀을 하면은 구분이 된다는 건가요? 아니요. 아니면 이니지를 몰라라 하시라는 거죠. 그냥 몰라. 참나에 대한 집중을 더 하시면 돼요. 그 법을 배워서 참나에 대한 집중하면은 정신이 더 깨어내 또렷해지죠. 그러면 이제 무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참나인지 예고인지 모르겠다 이런 무의식 상태라는 건 지금 무의식에 빠져버리신 거니까 그런 상태를 무기라고 하는 거고 내 정신이 깨어있다 하는 느낌이 드시면 그건 무기에서 이미 나오신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을 확보하셔야 그 다음 다른 바라밀이 제대로 돌아가겠죠. 그럼 무기 상태에서는 육바라밀 하지 말라는 거냐? 사실은 아니에요. 그냥 하셔야 돼요. 덜 육바라밀인 거지.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. 자꾸 하셔서 하다가 이제 또 깨어날 수도 있어요. 즉, 꼭 참선만으로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, 이건 자명하게 옳은 거야 하면 또 여러분 정신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계속 쓰셔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시면서 어떤 순간이라도 결국 핵심은 정신 차릴 때 무기에서 벗어나니까 그 방편을 뭐로 쓰든 간에 제일 좋은 건 저는 일단 몰라 괜찮아를 더 하셔서 그 방편으로 빨리 정신 차리시라는 거죠.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더 자명한 거 있으면 빨리 옳은 생각이라도 하면 정신이 돌아옵니다. 막 욕심이 끌려갈 때 생각해 보세요. 몰라 괜찮아 해서 하려고 해도 욕심이 끌려가고 있을 때 이런 짓 하면은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그 강한 생각 하나 품는 것만으로도 딱 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담배가 여기까지 오는데 살벌했던 광고 하나가 탁 지나가면 정신이 딱 돌아올 수도 있죠. 꼭 몰라만이 답은 아니라고요. 몰라로 되시면 제일 좋고 좋은 생각, 어떤 그또 육바라밀의 어떤 거라도 남의 입장에 대한 배려니 좋은 자명한 생각이니 뭐든지 나중에는 육바라밀 하나만 붙잡아도 사람 정신이 더 깨어나게 돼요.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정신을 자꾸 깨어나게 하는 자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. 특히 학당에서 지시하는 게 지금 몰라 괜찮으니까 그걸로 몰라만 하면 정신이 선명해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무기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.